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지금 조사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장관을 상대로 뭘 물어보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거 일개 인터넷 언론사의 그냥 찌라시상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마치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증폭을 시키고 국민들의 여론을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최소한 장관을 출석시켰으면 장관이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알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다. 정치 공세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부 추정밖에 없어요. 보도도 보면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그래가지고 그럴듯하게 붙입니다. 사주했던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감찰 조사가 시작되고, 또 공수처에서 또 수사를 저기에 고발을 해놨으니까, 시민단체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장관을 출석시키고, 검찰총장을 출석시키고, 그리고 현안 질의를 해야죠. 그래서 궁금증이 해소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근데 오늘 회의를 해보세요. 궁금증이 해소되는지. 전부 추정된다, 추정된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 이걸로 그냥 점철이 되는 거예요. 아니, 법사위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겁니까? 그런 추정 소리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최강욱 의원님은 이 소위 이 보도와 관련된 당사자예요. 당사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는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당사자 입장에서 질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정성, 공정에도 반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법사의 전통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 이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서 질의하고 발언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여야 간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회피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배제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발언을 하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질의나 주장은 못하게 그 제한 조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빨리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여야 간사 간에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